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세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날에다가 줄을 쳐주세요. 그날. 그날이 이제 우리 스데반이 죽은 날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큰 핍박이라도 줄을 것이고요. 큰 핍박이 나서 사도부에는, 거기다도 줄 것이에요. 사도부에는 성경에 아주 참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부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거기다 줄 것이에요. 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도 줄고, 그러니까 다 가야겠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거기다 사울이 줄고 그 잔멸할세. 잔멸이다 쓰시고요. 각 집에 들어가다 줄 것이고, 남녀를 끌여다가 옥에 넘기니라. 요. 아주 짧은 세 절의 말씀인데, 이 세 절 속에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숨겨진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저 한마디만 말한다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럴 때 옆에 청년 사울이 주동에 대해서 그 스데반의 순교에 도움을 줬다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그 8장 1절 바로 전에 말씀하시기로 보면 사울이, 거기도 보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마땅히 여기더라, 거기다 줄을 보내세요. 마땅히 여기더라고. 이 마땅히 여기다란 말은 그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었냐면, 아주 마음속 깊이 그분이 죽어야 된다고 동의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동의하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agreement 했다고, 동의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이 고개를 아마 끄떡끄떡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라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 밑에 분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8절 1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스데바니가 죽는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동시다발적이에요. 그렇지만 순서가 있어요. 스데바니가 순교당하고 이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큰 핍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데바니가 왜 죽임을 당했어요? 스데바니가 누구에게 설교를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공의회 회원들에게 설교했죠. 이분이 그랬죠. 그럴 때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율법에 관한 이야기와 모세오경이죠. 또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설교예요. 이 설교에 이 유대인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도 베드로가 몇 번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네 번 설교할 때도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다 이와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럴 때마다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공회 회원들이,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예. 여기에 대한 그 이분들의 믿음이 컸어요. 거기다가 뭐냐? 너희들이 이런 신성모독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왠지 우리를 따르는 이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 너희들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나 넘어갔어요? 약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이게 보면 남자들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카운트할 때는 남자가 있으면 부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5,000명이면 부인이 몇천명이에요? 거의 그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3,000명에다 5,000명은 8,000명 아닙니까? 부인까지 딸려있고 또 자녀들까지 생각하고 또 부모님들까지, 양가의 부모님까지 생각하면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요, 약 한 5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50만 명의 인구 중에 약 한 3만 명 정도가 새로운 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몇 프로입니까? 50만 명의 10%는 몇 명이에요? 5만 명이죠. 그러니까 3만 명 정도가 되니까 약 한 몇 프로? 약 한 7, 8%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퍼센테이지예요. 그 조그만 도시에 이런 사람들이 다가 개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났던 분이 사울인 거예요. 이분은 최고 지도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분이 열을 받도록 아마 허락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열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에 이제 이 말은 누가 순교당하고 스데바니가 순교당하고 그 길로 그냥 밀고 나간 게 뭐냐면 사울이 주동이 돼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일으키는 주동인물이 된 거예요. 그 핍박의 내용이 뭐냐? 이제 가가호를 순방하면서요. 그럼 크리스찬 집을 가가호를 순방하면서 크리스찬들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때리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큰 핍박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Great, great이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말로 크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평소에 있어요. 헬라말로. 헬라말로 크다는 말은요, 메가라고, 메가. 이게 메가급이다. 그런 말 우리 가끔 쓰죠? 그게 헬라말이에요. 정확하게 크게 하면 메가스 그래요. 이게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메가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가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조그만 핍박이었는데 국부적인 핍박이었는데 이것은 도시 전체를 뒤집는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요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유대교 출신들과 유대교 사람들과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각의 차이가 뭐에 대한 시각이냐? 예수님을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는 perspective가 다른 거예요. 시각이. 이분들이 보는 예수님과 그분들이 보는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여기다 칠판에다 적어놨지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예수님 스스로가 이 휴이오스란 말 우리 배웠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에서의 휴이오스예요. 똑같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 사람들이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하나란 말은 질과 양과 권위와 포지션과 모든 것이 하나라는 뜻을 말할 때는 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말해서 이번 그리스도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래? 메시아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기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생각하는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에 기록해놨어요. 그뿐입니까? 이분이 신성모독을 한 자는 레위기 24장 16절에 모세 율법에 보면 저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6절에 대제사장이 하기를 당신은 사형감이다 그런 거예요. 왜? 레위기 24장 16절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이 시각의 차이가 엄연하게 서로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네번 설교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스테바니도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요 핍박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서 답이 나와요. 기독교가요 요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는 이방 종교들에게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유대교도 이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요. 다시 말합니다. 이래서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보는 시각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타종교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빼놓고 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비복음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다 보면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면 타종교 사람들은 싫어하고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과거의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 불교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랬고 유교 나라에 들어가도 그렇고 이슬람, 힌두, 토속 종교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제대로 전하면은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적당히 전하면은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전하면은 핍박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말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렇죠? 종말 때의 징조들이 뭐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9절부터 보시면요. 이 종말 때에 일어나는 일 중에 지금 여기와 관계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씀하세요. 그때 종말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첫째 뭐냐? 예수님 때문에. 좀 있으면 그 이유가 나와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크리스천 돼서 예수님만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환난 받고 너희를 죽이리니 두 번째는 거기에 심하면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하여튼 에트네라고 써있어요. 모든 족속 에트네에게서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모든 민족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타종교만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와요. 10절에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그래서 시험에 빠져라는 말은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돼 fall away, fall away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요 정통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인데 fall away,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죠?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는 어느 종교나 다 있다. 종교는 다 같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특히 기독교인 중에 fall away, 떨어져 나가서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쓰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예수가 타 종교에도 다 있다. 종교는 알고 보면 똑같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룹들이 많이 나올 터인데 종말에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미혹이란 단어는 치팅한다는 소리예요. 치팅이란 단어는 뭐냐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짜가 구별 안 될 때 쓰는 말이에요. 치팅한다는 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면 웬만한 사람 보면 다 같은 말 같아요. 엊그제 4월 초파일 때 어떻겠어요? 내가 웹사이트에 잠깐 보니까 한국교회협의회 총무되는 분이 어느 절간에 가서 축하합니다 그러고 다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뷰티풀한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갑니까? 왜 갑니까? 하는 사람이 돌멩이 맞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날. 그렇죠?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그랬어요. 불법이 심함으로, 불법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무슨 뭐 법을 안 지킨다 이런 법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예요. 불법이 뭐냐면요, 예수님 중심이 아닌 가르침을 말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심이 아닌 영적인 소위 가르침들, 이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이 기독교 안에서의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서로 미움이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있으면 WCC가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시끄럽죠. 이제 이런 일들은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게. 다시 말하면요, 이 마지막 때 예수에 관한, 순수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배척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1세기 때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영접 안 하는 거나 비슷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핍박받았던 것은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첫째, 메시지가 다른데 주류 사회가 생각했던 메시지와 요 지금 이분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사회가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주류 사회가, 기독교의 주류 사회도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종교 타원주의로 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음주의 사람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도 이 세상의 주류 사회는 사탄에 지배하는 사회예요. 타종교의 모든, 타종교 분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 세상의 주류 사회가 이 세상 신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라면 이 세상이 그런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그 배경을 좀 깔고서 그 다음에 좀 또 좀 깊이 얘기합시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요, 핍박만 받게 하시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만 받게 하다가 때가 되면은 핍박을 거두시고 그냥 그 교회가 그대로
제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왜 핍박받게 한 후에 흩으셨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얼핏 보면요, 핍박받을 조건도 거의 없는 교회예요. 원더풀한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지도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두 제자들이 지도자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최고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안에 구성원들을 봐도 마찬가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성도들이고, 이분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또한 대인 방언까지 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일, 그뿐입니까?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말씀 공부 열심히 했고, 서로 교제 열심히 했고, 구제 사업 잘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또 뿐입니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에게서 칭송받은 교회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는요, 핍박을 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교회. 오늘날 말하면은 대형교회라서요, 그냥 모든 프로그램 다 있고, 뭐, 똑똑한 사람 많고, 또 영적인 사람도 많고, 대단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그뿐입니까? 그냥 지도자가 한번 설교만 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말이죠. 이 지도자가 최고 권력기관 회원들 앞에서도 기도하면은, 설교하면은 그분들 중에 일부가 회개하는 장면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 말씀을 하나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딱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들 이 전하는 복음에 복종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한 성서적인 교회고, 대단히 복받은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이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인데 하나님이 왜 핍박을 가하고 흐트러지게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런 교회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교회니까 이제는 너희들 건물이 없으니 이제는 건물 제대로 크게 하나 지어라. 그리고 교인들을 다 십일조 내게 해봐라. 돈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양질의 고원도 만들고, 주일학교도 아주 멋있게 만들고, 중고등부, 대학, 구역, 제자훈련, 신학교까지 멋있게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교회 성장을 해봐라.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 같으면. 그리고는 너희들 이름을 높여서 사방에 알리면은 구름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뿐이냐? 너희들 이렇게 한다면 선교센터 하나 지어라. 선교사 훈련시켜가지고 만방에 선교사를 내보내라. 네, 그러면 이 교회가 명실공히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세계 선교의 요람이 될 것이다. 아,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흩으시는 거예요? 또 질문인 게, 예수님 흩어지지 마시고 이 교회를 그래도 제법 핍박을 허락하셨으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전하기 때문에 핍박만 허락하시면 될 텐데 왜 흩으시나 이게. 예수님, 이 교회는 정말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 충만하고 인적 자원이
물적 자원이 충만한 교회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고 진짜 모범적인 교회인데 왜 흩으십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해드릴게요. 첫째 대답이 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 기억나세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 기억나세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의 example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일곱 가지의 교회가 있을 터인데 어느 시대나 이 일곱 가지의 교회들이 있을 거다. 그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는 나름대로 꾸지람을 듣는 교회인데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꾸지람을 듣지 않으면서 정말 신실하게 나의 칭찬을 받는 교회는 두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뭐예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두 교회를 딱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보세요. 일곱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교회가. 이걸 좀 적어 놔보세요. 자, 일곱 가지 공통점이 뭐냐? 이 교회는요, 지상 계명에 순종했던 교회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지상 사명에 순종했던 교회. 세 번째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정체성, 기독론 중심 메시지였어요. 이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속화되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다섯 번째는 환난과 궁핍으로 작은 능력을 가졌던 겸손한 교회였어요. 다시요,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궁핍이라면 영어를 poverty 그러니까 제대로 헌금이 안 들어오는 교회, 돈이 없는 교회. 환난과 궁핍으로 작은 능력, 별로 이름도 안 나 있고 능력이 없는, 영향력도 없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던 겸손한 교회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래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다. 일곱 번째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교회는 면류관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 다섯 교회는 면류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일곱 가지의 이 모습이 있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흩으셨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야. 너희들이 이렇게 커지면은 너희들이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커지면.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 커지면요, 또 모든 게 다 잘 되면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수직 성장만을 추구하게 되고 수평 성장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관심을 덜 가지게 돼요. 이게 사람의 약점이에요.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은 없게 만들고 적게 만들고 또 많이 있으면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사인인 거예요. 우리 AMI 교회도 이런 일곱 가지 속성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흐트러가지고 이 일곱 가지의 속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텐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개척할 텐데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를 개척하도록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잘 아는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두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의 example, 모범으로 보시면서 교회가 커졌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흐트러버린다는 거예요. 핍박을 줘가지고 하나의 example로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스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로 적어지면서 이 일곱 가지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흩트는데요? 예루살렘에만 있게 하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나중에는 이제 9장에 들어가면 다음, 지금 8장 공부하자니 9장에 들어가면 이미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있었냐? 다메섹까지 갔어요. 다메섹이 어디예요?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온 유대를 떠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떠나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시리아까지 간 거예요. 네. 시리아까지. 거기까지 가가지고요.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또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알다시피요,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요, 이 두 교회 같은 교회는 많지가 않았어요. 대부분이 나머지 다섯 개 교회들이. 나머지 다섯 개 교회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다음에 뭐예요?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이 다섯 교회. 이런 모습으로 교회들이 개척되고 발전됐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좀 제목을 바꿔서요. 이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하고 흩트게 했던 장본인 주동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지만 이분을 왜 이렇게 쓰셨냐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이분이 이렇게 소위 악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성서에서는 지금 여기 이 사도행전을 서술한 분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가 바울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8장 3절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누가가 증언을 했어요. 사울이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걸. 이제 오늘 읽은 8장 3절에 오늘 본문이 여기 8장 3절이거든요. 분명히 여기다 뭐라 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지 그랬어요. 잔멸. 아주 그 독한 말을 썼어요. 이 잔멸이란 말을 여러분들 영어로는 ravage라고 그랬어요. R-A-V-A-G-E. R-A-V-A-G-E. 이러면서 영어 공부도 같이 하세요. 이건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여기 황폐케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전은 그랬어요. 들짐승이, 예, 그 논밭을 황폐케 하는 거 있잖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당시엔 사울이죠. 바울이 들짐승 같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숲밭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한 게, 아, 우리나라 북한에 기독교를 숙박 만든 게 누구예요? 공산당들이죠. 그래서 그 숙박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 교회에 오늘날에 이만한 교회로 커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졌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핍박을 할 때는 그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도 이 공산당이 이렇게 악한 짓을 기독교를 향해서 했는데 지금의 중국이 얼마나 지금 복음화가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전체 인구의 약 한 10%예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많은 인구의 10%니까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그게 공산당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공산당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소련도 그래요.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는 우리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개종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 그랬어요. 사울의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위협이란 건 우리 영어로는 threatening 그래요. 거기다가 살기가 거기다 영어 성경에 murder 그래요. 사람 죽이려고 사람 죽이는 눈독이 도끼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이 크리스천들을 다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감옥에 놓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가 두 군데에서 사울의 이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이 나중에 크리스천 된 후에 자기가 이런 악한 짓을 했다고 네 번을 이야기했어요. 네 번을. 바울이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 봐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이 1차, 2차, 3차 여행, 선교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돼서 크리스천이 됐는지를 변론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 문하생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 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 도를 전하는 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남녀들을 결박해서 옥에 집어넣는 장본인이 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똑같이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1절에서 똑같이 그래요.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그분들이 죽여라고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해 허가까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이렇게까지 말하고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최고의 열심 분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디모데에게도 자기 자신은 이야기해요. 디모데야 내가 전에는 해방자였다 그러는 거예요. 해방자라는 말은 뭐냐면 blasphemy 그래서요. 신성모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실은 크리스천들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또 죽였고 알고 보면 내가 신성모독자라는 거예요. 에? 거꾸로 지금 이제 보니까 에? 자기 자신이 그 다음에 핍박자였고 포행자라고 그러죠. 포행자라는 건 이게 violent, 아주 그냥 폭행을 저지른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고 흩어지게 하는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딴 사람을 쓰지 않고 요 사울을 이 핍박에 흩어지게 하는데 장본인으로 쓰셨나 이거예요. 왜? 질문 없어요 이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요 성서 앞뒤로 딱 보니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까지 쭉 보면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닫고는 자기가 겸손해지는 장면을 거기다 써놨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는 게. 고린도 교인들아, 나는 열두 제자들은 그래도 제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지만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미숙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미숙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여기 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자고 예수님께 빚진 자고 열두 사도들에게도 내가 빚진 자라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0절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이게 주 55년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후 이야기예요. 이 사건 후에. 한 주 한 33년 정도 때 이 핍박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20년 훨씬 지나 20, 한 2, 3년 후에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는 게, 얘들아, 내가 지금 내가 사도된 것은 이게 나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사울을 박한 일 하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사울이 안 했으면 딴 분이 분명히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도록 사울을 준비하신 것은 이 형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겸손한 형제가 되어서 이 겸손 때문에 복음이 더욱 만방에 퍼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처음부터 열두 제자 속에 집어넣지 않았나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왜 이분을 처음부터 열두 제자 속에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러면 딱 우리가 변증적으로요, 우리가 질문이 하나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사도로 특정받았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사도로 특정받았으면 분명 열두 제자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 거기다가 나중에요,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완전히 개종한 후에 예수님께서 바울 보고 너 다메섹의 집가에 가서 아나니에게 가서 기도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아나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나니아 그랬죠. 나 이 사람 겁납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겁내지 말아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택함을 받았던 바울이 왜 열두 제자 속에 못 들어갑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이 똑똑하고 교육 많이 받았고 율법 학자고 가말리엘의 제자고 바리새파의 이런 엘리트가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북쪽 출신들 그 속에 12명 속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3년 동안 엄청난 갈등이 있거나 싸움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목에다 힘을 주고 니네들 왜 이러냐 이러냐 막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열두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더라면 별로 싸움하지 않으면서도요, 그 속에서 이분이 거기에서 나중에 사도가 됐더라면 상당히 정치적 사도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이 순수함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정치적 사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이분이 분명히 베드로하고 사이가 나빴을 거예요. 두 분 다가 성질 급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보고 분명히 그랬어요. 야, 내가 최고 사도한다. 너 저리 내 밑에 와라. 베드로는, 야,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분이 나를 먼저 불렀는데. 이러면서 아마 서로 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자리 때문에. 이렇게 소위 교만이 사도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바울을 주님이 이방 선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바울을 열두 제자 속에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두 제자에게서 질투심 때문에 배척도 당하고 그분들과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로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개종한 후에 열두 제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열두 제자들이 이분을 만나주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바나바의 소개로 베드로와 야고보만 잠깐 만났죠. 그렇지만 그 그룹 안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이 주류 속에 집어넣지 않고 외롭게 만드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권력의 주변에서 맴돌게 했지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울을 사랑했던 이유예요. 순수한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열두 제자들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순수한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들이 가면서 훈련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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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느 정도 순수해지고 나중에 사도로서 순교까지 당했지만요. 바울 같은 사람이 만약에 처음부터 이 정치권에 들어가면 이분은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왜 열두 제자 속에 처음부터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하면 대답이 가능하겠어요? 네, 알아서 나중에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본문 봤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아서 떠날 때, 교인들이 다 떠날 때 사도들은 안 떠났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분명히 써놨죠. 사도 외에는 그랬다고요. 이것도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교인들은 다 떠났는데 한 2, 3만 명이 떠났으면 대단히 많이 떠난 거 아니에요? 교회가 통틀 폈는데 열두 사도만은 안 떠났다고 분명히 써놨어요. 왜 이분들은 안 떠났을까? 그것도 여러 가지로 어느 뭐 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제 주시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뱉어내는 것뿐이에요. 네. 왜 안 떠났을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 우선요. 첫째로 뭐냐. 분명히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럴 거예요. 교회 지키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떠나지 말고 교회를 지키십시오.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핍박 흩어지는 것이 잠시일 것입니다. 좀 있으면 이분들이 다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북한에서 6.25 때 피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예? 한 2, 3개월 있으면 다시 고향으로 올 테니까 그냥 계세요. 어머니, 뭐 누구, 형제들 나만 잠깐 몸 피하고 올게요. 이러 가다 내려왔다가 지금 가족 못 만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잠깐이니까. 선생님들은 여기 계시고 저분들만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또 세 번째 내용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들의 생각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아마 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자기네의 본부였을 것 가능성이, 안 그러면 솔로몬 행각이죠. 근데 솔로몬 행각은 거기에 오피스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과 그 버금나는 그런 장소일 텐데 여기가 교회 본부고 교단 본부인데 본부가 무너지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도 이런 생각이, 본부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나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본부와 연락을 해야 될 텐데 연락 본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게요. 또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더 중요하게요. 이 본부는 그래도 성령
성령님의 세례가 있었던 곳인데 이게 성령님의 강림했던 특별한 장소인데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이 장소는 기독교의 그 영성의 뿌리가 되는 장소고 모체가 되는 장소고 기독교의 후심점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보셨던 열두 제자들은 제가 볼 때는 육의 눈으로 혼의 눈으로 그 교회를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성으로 봤던 것 같아요. 상식으로 그것을 봤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왜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분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실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요,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일곱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이분들은 안 하고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바니가 복음을 전했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한 분이 누구예요? 필립이에요. 제자들이 그 마인드가 없었던 거예요.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지상 사명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을 해요. 나중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전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바로 코앞에서 드렸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냈던 것 같아요. 이 사상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만큼 그릇이 적었던 거예요. 핍박이 탁 와서 흩어질 때에 정말 영성이 그 당시에 깊었더라면 이분들은 아하, 복음이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구나. 드디어 이제는 시리아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빌립을 보면요. 빌립은 밀려서 나간 사람이에요. 나가가지고 이분은 뭐 했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저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는 예루살렘의 이 대표되는 어른들이 이 소문을 듣고는 그 중에 분명히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복음 받았대. 그러니까 분명히 성서에 사마리아도 복음 받았다라는 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복음 받았다니까 베드로 선생님 또 요한 선생님 한번 올라가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그랬을 게.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 체크해보니까 제대로 복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가지고 이제 성령 세례도 이제 내리고 했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이야기 나와요. 분명히 거기에서 이분들이 이 비전을 봤으면 아 이거구나 하고 더 갔었어야 되는데 안 가고 귀환했어요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이렇게 보면 아 이 열두 제자들이 당시에는 영적 그릇의 사이즈가 적었구나. 이 우주적인 지금 지구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 비전을 줬는데 이 비전이 이분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그 수준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이것이 오늘날 우리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내 교회 내 민족 요 수준이죠. 이 복음이 우주적으로 퍼져나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은 거예요. 열두 제자들의 영적 그릇이 적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왜 적었나? 이거 따질 때 보면 자민족 중심 사상이 아주 강했던 거예요. 자기 민족.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말도 통하고. 그러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타민족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테이블에 지금 외국 사람이 두 사람만 앉아있어 보세요. 아주 어색해하시지. 똑같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자민족 중심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수직 성장을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 교회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내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직적으로 자꾸 크게 하는 거예요. 바벨탑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요. 자기 이 수직 성장을 하면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따라오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건 재물이 많아져요. 그럼 매주마다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시스템은요, 매주마다 일주일 지나가면 헌금이 들어와요. 돈 갖고 오지 말아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건 말 안 해도 가져오는 돈이에요. 그것도 캐시가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살찌게 돼 있어요. 돈이 따라오면 또 따라오는 것이 권력이에요. 그 다음에 명예. 이게 일반적으로요,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저는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영안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 다가 영적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이 세상에서 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의 메시지를 원하지 저 세상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죽을 준비하셔. 이제 언젠간 저 세상 갑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 제발 목사님, 지금 내 문제도 많은데 하죠. 저 세상 메시지를 전하지 않게 돼요. 저 세상 메시지만 자꾸 전하면 교인이 안 모여요. 이 세상 메시지만 자꾸 전하다 보면은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목적은, 흩으신 이유는 이 열두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너희들 이 세상 메시지를 전하는 지도자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프지만 수평 성장을 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야, 그 많은 2, 3만 명의 사람들이요, 수평적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모두가 다가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막 이랬던 게, 예? 아팠죠. 이 아픔 속에서 흩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룹들이지만 흩어져가지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 그룹들이 서머나 교회 그룹들이고 필라델피아 교회 그룹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아까 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나머지 다섯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은, 그런데 과거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나머지 다섯 교회의 모형들이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룹들은 항상 존재하지만 이분들은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다가 없어져 버리고는 그분들이 남겨놓은 그 소프트웨어만, 메시지만 흘러서 갔죠. 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이 다섯 교회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최창기의 교회들인 정교회들, 오토닥스 철치들 보면요, 애굽 꼽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왜 시리아 전교회, 알메니아 전교회, 그리스 전교회, 러시아 전교회, 이분들은 이 하드웨어 그게 지어놓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처음에 많았는데 이 가면서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다들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관광 명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그런 스타일로 갔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많이 퍼뜨렸어요. 많이 퍼뜨렸는데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퍼뜨린 거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퍼뜨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지어놓고 이분들은 큰 조직은 됐지만 이 안에는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개신교가 그래서 화가 나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도 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게 1500년 말에서 1600년도에 다 만들어진 교단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다 그렇게 됐어요. 하드웨어만 남아있고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19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만든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 우리말로 하면 순복음이 1930년대 AOG라고 그러거든요. Assemblies of God. 이분들은 그러지 말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또 그것도 이런 그룹으로 돼버려요. 빌딩 짓고 뭐 짓고 조직화되고,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오늘날은 이 순복음 쪽에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전 세계 개신교 중에 제일 큰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Assemblies of God이라고 해요. AOG라고 그래요. 보면 다 대형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섬기는 미션 필드라고 해도요, 2,000명, 3,000명 그런 교회는, 아무리 가난한 나라 가도 그런 교회는 AOG가 다 있어요. 그 대신에 지금 내가 말한 이런 전통적인 교단들은 교인이 건물만 덩그러니 큰 게 있죠.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뭐 미얀마도 마찬가지, 네팔도 마찬가지, 예. 아프리카의 나라 다 마찬가지, 인도 가도 똑같아요. 건물만 덩그러니 커요. 다 이 선교비를 들여서 이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돈을 갖다 댄 그 돈을, 그 덩치는 큰데 그 안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대다수의 그 교단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제일 먼저 건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 그래야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형화시키고 건물 안을 아름답게 치장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주의화가 돼버리고,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계급주의화가 돼버리고요. 자본주의화가 돼버리고, 세속주의가 되고, 성공주의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저세상주의보다는 이세상주의화가 돼버립니다. 그분들의 가는 방향이. 이 신학도 마찬가지. 인본주의 신학이 그 안에서 자리 잡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자리 잡고, 사회복음주의 신학이 자리 잡고, 이제 그것이 다 합해가지고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자리 잡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 되는 것을 싫어하죠. 예수님도 예언하시기를 맞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 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나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왜 스테바니가 돌로 맞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되라고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라고.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원칙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원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잘 아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썩어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해서 썩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흐트러져야 되는 거예요. 핍박받고 흐트러져야지만 사마리아와 시리아와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가 복을 받게 돼요. 이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생명을 살리는 원리는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스데반이도 순교를 당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순교를 당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소프트웨어만 옆으로 퍼져가지고 그 가르치신 복음이 옆으로 퍼지고, 하드웨어는 무너져버리고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전한 복음이 보이지 않게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평 성장인 거예요.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 버리고 지금도 없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뭐 했냐? 수평 성장의 모델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이 교회, 성서에 나오는 교회들. 마게도니아에 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밑으로 와서 고린도 교회, 또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쪽에든 로마 교회, 유럽,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가지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예? 그냥 전 유럽으로 퍼진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수평 성장의 효과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흐트러지고 핍박받고 흐트러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죽은 씨앗이 됐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MI 교회도 여기서 교인이 점점 늘어나면 곤란해.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 수준 주시는 거예요. 교인이 너무 많이 와도 제가 성결 못해요. 그분들 신방제가 다니질 못해요. 그러니까 딱 맡겨주세요. 참 놀라운 건요. 10년 전에도 요 수준이고 지금도 요 수준이.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요 수준을 맞추느라고 몇 사람 내보내요. 그 사람 자리에 또 몇 사람 보내세요. 오래 계신 분들 제 말 틀렸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수평으로 지금 엄청나게 우리 교회가 퍼졌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바깥에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에게 헌금을 안 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필요에 맞춰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때를 맞춰서 주님이 그 필요한 자원은 다 주세요. 때를 맞춰서. 자, 제가 결론적인 한두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 딴 나라 이제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많아요. 우리나라가요. 대형교회, 중형교회가 많은 거예요. 전 세계 50개 대형교회 중에서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24~25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기독교의 백과사전을 딱 보면요. 세계에 50개의 대형교회, 그래 나와요. 메가처치라고, 메가처치. 거기에 쫙 보면 한국의 절반이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죠. 조그만 나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이 나라의 예루살렘 교회들을 사랑함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사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형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됐어요. 게다가 이분들은 참 감사한 것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국내외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이 수평 성장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의 중대형 교회들이. 이건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많이 내보내고 선교사 재정을 돕는 일도 많이 하고 또 국내의 미자립 교회도 또 많이 돕고 있고 좋은 일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런 교회다 하니까 소문 듣고는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사람 하도 모이니까 건물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예배 횟수도 주일에 몇 회까지 해요? 7부 예배까지도 드리는 교회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건물 좀 더 짓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그램들을 다 전문화해가지고 여러 다양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중대형 교회의 그 현장이에요. 현주소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계 신문이나 그 전문가들의 그 데이터를 보면요. 이런 교회는 전체 우리나라 교회의 5%만 하에 10%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90%의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주 그 미자립교회의 레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봉급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임대료 제대로 내지 못하고 교인들도 가난하고 목사님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목사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자녀들도 목사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80%의 교회가 이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조금만 좀 더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목사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또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또 아이고 그냥 조그만 교회 안 다녀. 큰 교회 가면 누가 쳐다도 안 보고 좋아 그래. 다 이런 또 중대형 교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11조 내고 좀 제대로 좀 교회 재정에 도움됐던 분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그 교회가요. 성서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처럼 핍박을 줘가지고 흩어버리면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또 안 하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흩어져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이 쇼핑센터의 멘탈리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 쇼핑센터라는 게 뭡니까? 같은 값이면 구멍가게 안 가잖아요. 쇼핑센터에 가면은 뭐 음식점도 좋은 게 있고 밑에 슈퍼마켓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뭐 구두방도 있고 뭐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원스톱 바잉이라고 그래요. 한번 가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이것이 사람들의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이것을 우리 사람들의 그 생활 양식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자본주의 이 경제 구조 양상의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화 될 수 있는 건 자연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줘가지고 흐트러뜨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대형 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 분명 사랑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당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최소한 그럼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가 좀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항상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첫째가 뭐냐? 건물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그리고 사람이 많이 와도 앉을 데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두 번째, 예배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7부 예배까지 보던 교회를 2부 예배만 딱 보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갈 데 없잖아요. 그리고는 뭐 텔레비전으로 뭐 저쪽에 여기 막 여기저기서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서는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외에 동네 교회 가십시오. 우리는 이제는 2부 예배까지밖에 안 봅니다. 동네 가난한 교회 가서 도와주시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버스 운행 다 철폐시키는 거예요. 쇼핑몰도 버스 운행하죠. 교회도 버스 운행하죠. 그래가지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목사님들에게 지역별로 교회를 뜯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저쪽 신천 쪽에 있는 교인들은 그쪽 가라. 예? 강북 저쪽 어디는 저리 가라. 아무개 목사님 띄어서 주고 그 목사님을 안에 지교를 만들지 말고 완전 독립 재산, 독립 운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리고는 선교할 때나 뭐 할 때는 연합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 독립 재산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용감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서적으로 핍박해서 쫓겨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봐라! 주님이 때가 되면 핍박을 해서 흩어놓지 않느냐. 이거 이런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목회자들 모아놓고 부목사님들 모아놓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장로들 다 모아놓고, 이 장로들이 문제거든요. 장로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자꾸 꼬신다고요. 교회가 커야 됩니다. 목사님 좋은 차 타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체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예? 이 장로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야 된다, 교회가. 당신들도 조그만 교회 장로가 돼야 된다. 큰 교회 장로라고 명함 만들어서 아무개 교회 무슨 장로, 무슨 어떤 사람 무슨 수석 장로, 뭐 장로 이러고 달고 다니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장로가 왜 장로 명함이 왜 필요해? 이게 하나의 권력, 권력. 또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의 성서적 필요성과 교회는 경쟁 상대가 서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들이에요. 그래서 협동정신,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서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적, 지적 자원 서로 공유하고 선교사역도 연합하고 거기다 이제 특화된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어린이 사역자라면 그 교회는 거다. 한 2, 300명 모여서 어린이 사역만 주로 하고 중고등부 사역자라는 경배와 찬양자라는 성인 사역 선교, 우리는 선교 아닙니까? 우리는 선교만 하는 그런 사역.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옆교회 가잖아요. 우리는 주일학교 거기에 우리가 신경 별로 안 쓰잖아요. 옆교회가 좋으니까 그리 가서 가라는 거예요. 이 성서적 이상형 교회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베 교회. 근데 다 조그만 교회들이었어. 힘없는 교회들이었어. 핍박받고 가난한 교회였어. 근데 이런 교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중형교회, 대형교회는 다시 말하면요. 에베소 교회 스타일, 버가모 교회 스타일, 두모아드라 교회 스타일, 사대교회 스타일, 라우디 이런 스타일들은 또 이게 조그만 교회도 여기 있겠지만요. 이런 교회들은 때가 되면 건물 흔적만 남아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그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에베소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교회들은 그 당시에 있었지만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타종교의 침입에 의해서 지진이나 스스로 붕괴되어서 지금은 자국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이요. 또 초대교회들, 이건 건물 자국도 없는 교회들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건물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들, 애굽 전교회들, 에티오피아 전교회들, 그리스 전교회, 이 전교회들, 러시아 전교회들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텅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이 변질됐고 영적으로 쇠퇴하고 명목상 교인들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후손으로 넘겨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세대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부자도 3대 잊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 교회의 영성도 마찬가지. 이게 3대를 이어가지는 못해요. 역사를 보면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빈 건물들 되고 관광명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보통 30년, 40년, 50년, 많아야 100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전망을 해보면요. 중대형 교회들은요, 지금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이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사이즈를 줄여서 빨리 이 80%의 미자립 교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흐르면 지금 우리도 그 사인이 보이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만 있으면 그 어린아이들이 나이 40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집사들 많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이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큰 건물을 유지하는 데 힘이 들어요. 그러다 한 그 다음 세대까지 가면 이 어린아이들이 시집장가 가서 그 후손들, 이 교회의 집사장로 목사가든 그 다음 세대까지 가면 어떻게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투자를 어디다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에 해야죠. 네? 하드웨어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투자해야죠. 건물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데 투자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역사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안 하니까 강제로 하나님이 핍박 줘가지고 흐트러가지고 어디다 투자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자.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한 결과 그 복음이 우리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하드웨어에 신경 썼던 분들, 잠깐 번쩍했다가 하드웨어 건물만 남아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영성을 이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보이면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